안녕하세요. 임성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참 난 대화가 잘 안 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럴 때 상대의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바로 자신의 얘기를 먼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비록 소소한 고백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서로의 공감대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도요, 자신의 지난 인생을 고백하기 위해서 세 분의 강연자가 오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힘차게 환영을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강연 백도시 시작하겠습니다. 22년째 아내와 함께 산에 오르는 시각장애인 김대한. 어려운 형편에 일하기 바빴던 젊은 시절, 그는 사고로 눈을 다친 탓에 점점 시력을 잃어갔습니다.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한 발짝도 움직이면 떨어지는 것 같고 부딪히는 것 같고 세상은 내하고는 이제 끝났구나. 그런 심정으로 모든 걸 다 포기한 상태였죠, 그때는. 좌절의 시간을 지나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를 가진 아내를 만난 그는 함께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헉헉거리고 발이 안 내딛으니까 계속 가는데 그 따라 보느라고 정말 혼났어요. 처음에는 해내고 말겠다는 그 욕심으로 이제 아내와 운동하기를 시작했는 거죠. 그렇게 아내와 산에 오른 지 올해로 22년째. 언제나 아내와 함께하는 산행은 그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내하고 가면 서로가 동반자로서 의지가 되고 더 믿음직스럽게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힘 닿는 데까지는 항상 해야죠. 산에서 행복을 찾은 시각장애인 김대한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대한 씨.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등산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20년 이상 다니셔서 그런지 혈색도 참 좋으시고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등산이 또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한 상황도 있잖아요. 근데 네. 또 잘 안 보이고 안 보이는 상황이면 더 어려울 텐데 어떠세요? 정말 힘은 들었는데 네. 그래도 아내와 함께 네. 저 혼자는 도저히 그 갈 수가 별로 없고 네. 둘이서 의지하면서 네. 산을 오르니까 안전도 하고 예. 너무 정상에 올라가면 정말로 그 기분을 좋죠. 못 느낍니다. 네. 그걸 그래서, 20년 이상 네. 느끼시니까 네. 네. 오늘 그 강연하실 주제가 내가 길이 되옵니다. 네. 바로 그 제목처럼 두 분이 서로 의지하고 등산하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죠? 예. 네. 이제 제 팔 잡으시고요. 제가 말씀하실 때까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아유,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 한 700에서 한 1000여 명 되시는 것 같은데. 아, 너무 떨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올라온 김대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1급 시각장애자입니다. 젊을 때 사고로 앞을 못 보게 된 중도 실명자이고 그리고 제 아내도 저와 같이 시각장애자입니다. 이렇게 앞을 못 보면서 저와 아내가 누구보다 더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등산입니다. 지팡이 하나를 들고 서로가 의지하면서 산을 오르는 저와 아내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눈을 다친 건 21살 때였습니다. 집이 가난하여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안 해본 일 없이 이것저것 일을 하며 돈을 벌었는데 그날은
친구와 차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는 도중에 친구의 짐이 뒤에 있는 저의 왼쪽 눈을 탁 박는 바람에 정말 그때는 아팠습니다. 피는 나오지 않고 그래서 병원에는 가지 않고 낫겠지 하였습니다. 그 후 한 2, 3년이 지나서 왼쪽 눈이 희미해지길래 병원에 갔더니 백내장이라 하였고 그리고 또 오른쪽 눈으로 백내장이 넘어와 두 눈 다 수술을 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29이었습니다. 사고 후 한 8년이 지났어요. 수술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경북에선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마침 추석 때였는데 친척집에 들렸다 오는데 갑자기 눈이 뜨끔하여 별 생각 없이 자고 일어나 아침에 텔레비전을 켜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해졌어요. 빨간 물만 조금 보이는 거. 놀라서 서울로 올라와 유명한 안과는 다 다녔어요. 한 10군데도 넘게. 검사 결과 망막 파열, 시신경이 끊어졌다 하셨어요. 방법이 없대요. 마지막으로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자 하였는데 수술 결과는 참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후 빨간 불빛도 보이지 않고 암흑의 세계로 빠졌는데 29세에 완전히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누가 가둬놓은 것도 아닌데 문 밖으로 발을 한 발 디디려고 하면 떨어지는 것 같고 삶의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날개가 꺾어진 느낌이었어요. 주는 밥이나 먹고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죽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한 후배가 대구 맹아학교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거기 가면 일도 할 수 있고 잘 생활도 한다 하여 대구로 갔는데 정말 놀랐어요. 안 보이는 사람들이 투득투득 지팡이를 짚고 자기 집도 잘 찾아가고 생활도 하면서 시간도 할 수 있고 또 안마일을 하면서 가족을 이끌고 그때 처음 저는 제 아래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이때부터 서울로 올라와 지팡이 보행 연습도 하고 점자 교육도 받고 또 열심히 공부하여 암마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일을 하는 도중에 저희 아내를 소개받았어요. 아내는 5살 때 열병으로 시력을 잃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서로가 보이지는 않지만 아내가 아담하고 예뻐 보였고 또 성격도 명랑하고 정확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제 나이 39살. 혼자 있는 것보다 동반자가 있으면 뒷받침이 되고 든든할까 하여 아내가 살고 있는 대전으로 내려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게 많았어요. 저는 중도 장애자라 감각도 느리고 모든 게 둔했거든요. 아내는 민감하고 아주 빨랐어요. 예를 들면 저는 앞에 차가 있으면 탁 부딪히는데 아내는 딱 보고 물체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앞에 전봇대 있는 것도 또 골목길을 가다 보면 사거리가 나오는 것도 참 기가 막히게 놀랐어요. 신기하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시장도 가고 또 산책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그러던 결혼하고 결혼 후 한 3년 후 친구가 산에 가자 하였기에 제한테는 안내자를 붙여준다 하더군요. 그래서 대둔산 뒷줄기를 올랐는데 어릴 적 산 꼭대기를 오르락내리락 마음대로 하였기에 등산화도 안 신고 올라갔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숨이 목구멍까지 차고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도저히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도 체력이지만 앞에 안 보이니까 정가는 달랐어요. 그래서 나이도 있고 해서 아내와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후배 친구와 그때부터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힘도 들고 운동도 되고 참 재밌었어요. 힘은 들었지만. 그런데 한 2, 3개월 돼서 친구가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는데 이거 참 등산을 해야 되겠는데 고민이 되더군요. 그래서 제 혼자는 도저히 나설 수가 없고 아내와 의논하여 제가 앞에서 지팡이를 짚고 아내는 제 팔을 잡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한두 달 다녔던 길이라 그런지 머릿속에 지도가 딱 그려지더군요. 그래서 한 7, 8km 되는 코스를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제대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해냈구나. 그때부터 자신이 생겨서 우리 두 부부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무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산을 오르냐고 지금 제 얘기를 듣는 순간에도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산에 오를 때는 평지와 마찬가지로 지팡이를 의지하여 올라가는데 처음 올라가는 산은 안내를 받아서 올라가고 그 안내를 받을 때 머릿속에 기억을 잘 해야 하는데 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 왼쪽으로 가고 또 두 갈래길에서는 어디로 가고 그렇게 한두 번 오르다 보면 머릿속에 입력이 되거든요. 감각이란 계속 다니면서 쓰면 쓸수록 발달이 돼요. 가다가 산거리가 나온다든가 막힌 길에서는 공기 흐름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항상 제가 앞장서서 올라가는데 아내는 평지에서는 잘 가지만 산을 오를 때는 제가 지팡이를 짚고 앞장서고 아내는 제 팔을 잡고 따라옵니다. 떨어지면 못 가요. 조금 싸우실 때도 제 팔을 꼭 잡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얘기도 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또 하해가 돼요. 길이 많은데 길목이 많은데 이제 그런 데서 뭐 여기까지가 수고했지. 다 수고했어. 산에 오르면서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길이 익혀지기 전에는 조심조심하라고 괜찮았는데 길이 익혀지고 나서는 시내 와서 둘이서 막 뛰어다녔는데 한 분은 보도블록을 쌓아놓은 가드라인에서 넘어져서 제 입 안이빨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만 먼저 쓰러지는 바람에 아내는 다치지 않았어요. 또 한 번은 둘이서 또 뛰어내려다 맨날에 함께 빠져버렸는데 그때만 해도 저만 다치고
그래서 한 일주일간 산을 못 간 적이 있어요.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도 산은 무섭지 않고 굉장히 좋았어요. 둘이서 노란노란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것도 기분이 좋고 정상에 오르면 느껴지는 것이 많거든요. 산이 포근하게 우리 두 부부를 반가이 맞아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기도 하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계절이 바뀔 때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두 부부는 온몸으로 산을 느끼고 맞이합니다. 우리 두 부부가 산에 오른 지 벌써 22년째 됐어요. 대전에 근교산이라는 산은 다 다녔고 큰 산은 가야산, 지리산, 오대산, 설악산 그리고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많은 산을 다녔는데 앞으로도 전국에 많은 산을 다녀볼까 해요. 예, 30년 전 갑자기 시력이 있을 때는 제 인생은 끝난 것만 같았고 저는 쓸모없는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막막한 저를 가정을 만들어주고 남처럼 사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아내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보이는 세상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아내가 헛발되지 않게 다쳐도 나만 다치게끔 나아가는 겁니다. 비록 앞이 안 보여 실수많은 부족한 남편이지만 제 아내의 그만큼 늘 좋은 길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대한 씨의 동반자 부인께서 나와 계십니다. 잠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남편께서 둘이 등산을 가자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깜짝 놀라셨죠? 어떠셨어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물론 조금 불안했죠. 겁도 나고. 예. 그렇긴 했지만 저는 우리 영감 손 딱 잡고 가면 되잖아. 근데 뭐?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참 밝으세요. 성격이 밝으세요. 저 남편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 자리에서? 우리 영감한테요? 네. 우리 영감 항상 건강해서 네. 나 손 잘 잡아주고 네. 그다음에 아직 우리 아직 가는 갈 수 있는 한 네. 가서 난 열심히 가야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유 오늘 부부께서 다 우리 프로그램을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길이 되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던 김대한 씨였습니다. 김대한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잡으시고요.